네, 저는 밴드 몽니에서 노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호 형 오빠는 나 형이야. 서글픈 추억들 중에 작은 조각이 되겠지. 잡을 수 없는 시간들은 떨어지는 빗방울이 사라지듯 나를 스쳐 가네. 제이씨에스 챔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 주니퍼 크리스천 스쿨 스토리랩에 아주 특별한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타게 기다려온 밴드 몽니의 보컬리스트이자 또 저희 학교 주니퍼 크리스천 스쿨에서 이사로 섬기고 계신 김신희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밴드 몽니에서 노래하는 김신의입니다. 네. 평소에 제가 굉장히 팬이기도 하고, 또 제가 일평생 연예인과 대화를 해보는 게 오늘이 처음이라서 굉장히 떨리고 또 영광스러운데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먼저 드리자면, 저는 주니퍼 크리스천 스쿨에서 초등부에서 교사를 맡고 있는 온찬주라고 합니다.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또 자기소개 한 번만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노래하고 있고요. 밴드 몽니에서. 그리고 민호 형님. 네. 민호 형이라고 그래야 되죠? 민호 형이랑은 제가 10여 년 전 미국에 놀러 왔었을 때, 그때 이제 민호 형을 만났고, 그때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좋은 데도 많이 데려가고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때 이제 민호 형이 자기는 학교를 세우는 게 비전이다 그때 얘기했는데, 이렇게 멋진 또 훌륭한 학교를 만들어서 굉장히 제가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침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나와주셔서. 그럼 교장 선생님도 꿈을 이루신 거고 김신희 이사님도 꿈을 이루신 거네요. 그러네요. 그때는 제가 음악을 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그때 제가 맞아 기억나는 게, 민호 형이 저한테 너는 뭐가 되고 싶냐, 네 꿈이 뭐냐 그랬을 때 제가 음악을 한다고, 음악을 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때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음악을 해서 한국에서 잘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뭐 응원한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그때 학교를 세운다고. 학교를 어떻게 세우지? 네, 두 분 다 쉽지 않은 꿈인데 어떻게 15년 만에 두 분 다 꿈을 이루셨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도 되게 좋은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 바쁘신 와중에도 정말 매 학기마다 저희 학교를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또 직접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저희가 Q&A 형식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오랜만에 뵙는 김신희 이사님께 드릴 몇 가지 질문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룹 몽니의 뜻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밴드 몽니는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순수 우리나라 말이고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 부리는 심술, 뭐 이렇게 해서 목니 부리다. 근데 제가 이제 신문을 보다가 목니라는 단어를 처음 봤는데 네. 군대 있을 때 근데 그 단어가 너무 귀여웠어요. 아, 네. 혹시나 내가 나중에 음악을 하게 되면 네. 밴드 이름을 목니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목니가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저는 좀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인 줄 알았는데 귀여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네요. 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아 그러면은 저희 또 인디밴드를 어떻게 결성하게 되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대학을 다니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아, 난 뭘 해야 될까? 앞으로 난 뭘 하면서 살아야 될까?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는 와중에 내가 가장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그게 음악이었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했고 뭐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지만 음악에 대한 재능이 있다라는 거를 그냥 느끼면서 살고 있다가 대학교 3학년 때 그래 한 번 사는 인데 좋아하는 거 하면 살아야 되겠다 그게 가장 좀 나한테 경쟁력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음악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밴드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 밴드 멤버분들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건가요? 밴드 멤버는 제가 이제 음악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면서 대학로에 있는 재즈 아카데미라는 그 학교가 있어요. 네. 거기서 이제 기타를 공부하다가 그 학교에서 만난 건 아니고 이렇게 뭐 소개를 받고 이제 그러면서 만나게 됐죠. 굉장히 좋은 친구들입니다. 다 크리스찬이고.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다들? 나이는 저보다 다들 어리고 뭐 드럼 치는 친구는 저보다 10살 어리고 그러시구나. 다 동생들입니다. 아, 너무 케미가 좋으셔가지고 전 동갑분들인 줄 알았어요. 네, 생긴 건 다 동갑처럼 생겼죠. 동안이신 걸로 김신희 이사님께서.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김신희 이사님을 뵌 게 올해 1월 초더라고요. 그때 코로나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가 영상으로밖에 인사를 드리지 못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이 궁금합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가수들 특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연을 해야 되는 이제 가수들의 입장에서는 뭐 굉장히 치명적이었고 그쵸. 공연도 다 취소되고 일단 뭐 모일 수가 없으니까 뭐 공연이 다 없으니까 가수들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수들이 다 힘들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저희는 이제 그 시간 동안 그 곡을 굉장히 열심히 쓰고 있었어요. 네. 곡을 계속 쓰고 있었고 저는 뭐 기타도 더 열심히 연습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는 그 시기에 더 파이팅 넘치게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저희가 기사를 또 봤는데 올해 11월 22일 날 또 정규 5집 앨범을 발매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한 것 같은데 어떤 곡들이 담겨 있고 또 어떤 마음으로 앨범을 준비하셨는지 궁금해요. 곡은 거의 한 3년, 4년 그렇게 오랜 좀 나름 꽤 긴 시간 동안 곡을 준비를 했었고요. 네. 그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곡들이 모여졌고 거기서 이제 가장 좋은 곡 10곡을 뽑았습니다. 근데 뽑고 나니까 가사의 내용들이 좀 하나의 스토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전체적인 주제는 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날 네. 가장 생각나는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시간, 그런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좀 그런 그리움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멤버들도 이제 쓴 곡들이 같이 이제 있어서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는, 좀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 그런 앨범이고 무조건 소장 가치 200%. 참고로 저희 네. 1집이 지금 중고시장에서 거의 20만 원에 거래가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들었거든요.
투자 오집은, 가치가 있네요. 네, 오집은 정말 소장 가치 200%입니다. 무조건 소장을 해야 되는. 왜냐하면 이게 코로나 이 시국에 정규 앨범을 내는 가수들이 거의 없어요. 흔치 않죠. 가득 꺼리는 시기인데. 네. 하지만 이제 저희는 과감하게 정면 승부 정규 앨범을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그럼 타이틀곡 이름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타이틀곡은 두 곡이에요. 두 곡. 일단 선공개가 되는 곡은 이제 저희 기사로 나왔는데 별이었던 너. 별이었던 너. 저기 적혀 있네요. 그림 위에 별이었던 너.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삶에 대한 그리움, 가장 소중한 순간에 생각나는 사람 그런 내용이 담긴 굉장히 좀 스케일이 큰 곡입니다. 갑자기 질문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러면은 마지막 삶을 떠날 때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날 것 같으세요? 마지막으로. 그건 아직 마지막이 아니어서. 아, 뭐래? 삶의 마지막이. 알겠습니다. 제가 그대와 함께라는 그 김신희님의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 것도 제가 꼭 발매되면 찾아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앨범 준비로 굉장히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가족분들과도 시간을 잘 보내시나요? 뭐 저는 이제 그 집에 작업실이 있어서 거의 뭐 거의 매일 가깝게 지내죠. 아, 그렇구나. 그럼 뭘 어떤 취미나 여가 생활을 같이 하면서 보내세요? 일단 뭐 아이들과는 제가 이제 몸으로 같이 노는 것도 네. 많이 해줘요. 여기 점프, 네. 덤블링 뭐 이런 거, 뭐 복싱, 태권도 뭐. 정말 다양하게. 딸들이지만 네. 아들처럼. 아들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전투력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맞기 훈련도 있습니다. 맞기 훈련이요? 맞는 게 누구예요? 이사님이 맞는 게 맞으시나요? 맞는 게 저희 딸들이고 제가 이제 때리는 사람. 근데 뭐 이게 그게 막 심각하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네. 베개로 베개로 베개 싸움, 파이트네요. 베개 싸움.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거든요. 네. 안 맞기 뭐 이렇게 몸통 맞기 이런 게 있어요. 얼굴, 몸통, 뭐 다리 이렇게 해서 애들이 맞고 제가 때리고. 어떨 땐 공격보다 수비가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맞아요. 굉장히 수비가 중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도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맞기 훈련을 틈틈이 하고 있습니다. 딸이 지금 두 분이시라고 들었어요. 수아랑 네. 주아 맞나요? 네. 나이가 각각 어떻게 되나요? 수아가 8살, 주아가 7살. 1년 네. 차이네요. 연년생이구나. 그럼 이제 학교를 들어가겠어요? 네, 그 첫째는 지금 초등학교 다니고 있고, 네. 둘째는 유치원 마지막. 혹시 주니퍼 크리스천 스쿨에 보내시는 것도 고려를 하고 계신가요? 원래 고려를 굉장히 심각하게 했다가, 네. 여기가 좀 멀어서. 멀어서. 굉장히 고민 중이에요. 거리 때문에. 민호 형이 계속 오라고 하는데. 근데 이 학교가 너무 좋은 건 잘 알고 있어요. 네. 일단 영어를 영어를 계속 쓰고 있고. 네. 그리고 일단 그 기독교. 네. 그럼요. 크리스찬의 그런 정신이 기본적으로 있는 학교여서 인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너무 좋은 학교인 건 아는데 일단 제가 계속 출퇴근하는 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러시군요. 저는 네. 1시간 반 걸려서 출근합니다. 집이 어딘데요? 저는 강서구 사는데 조금 멀어요. 와, 이사님도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아랑 주아도 이사님을 닮아서 음악에 재능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음악 너무 좋아하고 너무 좋아요. 일단 뭐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피아노 치는 것도 좋아하고. 저는 뭐 제가 음악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그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음악을 한다 그랬을 때 저는 적극적으로 도와줄 생각입니다. 참 좋네요. 공부가 정말 재미없었거든요. 아. 공부를 하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네. 공부는 정말 재미없습니다. 정말 이사님의 재능을 그대로 물려받았나 보네요. 저희 학교에도 음악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몇몇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혹시 대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시다면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본인이 그 자기가 음악에 재능이 있다라는 거를 본인이 정말 느끼면은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 단지 유행 그냥 뭐 누구나 다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그쵸. 노래하는 거 좋아하고. 네. 근데 단지 그게 뭐 잠깐의 호기심이면은 그걸 가지고 비전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고, 아 내가 정말 음악에 재능이 있구나, 정말 본인이 그렇게 느껴진다면, 저는 그게 느껴졌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느껴진다면 충분히 승부수를 띄울 만하죠.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크리스찬으로서 연예계 활동이 많이 어려울까요? 아니요, 연예계뿐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네. 근데 뭐 다 어렵지만, 네. 그렇다고 저희가 세상에서 착하게 산다고 천국을 가는 거 아닙니까? 물론 크리스찬이 좋은 인성과 착하게 살아가는 거는 저희들이 이 크리스찬으로서 지켜야 되는 뭐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세상에서 넘어졌다고 세상에서 잘 못 살아간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든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를 믿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뭐 연예인 전 연예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는 뮤지션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저도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사실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불의 명곡에 나갔을 때, 네.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대선배님, 그리고 진짜 대중 가수, 네. 진짜 대중 가수로서 굉장히 좀 힘이 있는 그런 분이랑 이제 같이 대기실을 썼는데, 네.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다가 부산에 UFO가 나타났다라는 기사를 보고, 네. 그분이 저한테 야 신이야 부산에 UFO가 나타났대 그러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랬죠. 저 크리스찬이니까. 네. 선배님 근데 저는 UFO가 있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야 신이야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데 UFO가 있지 않을까? 외계인이 있지 않을까? 이 우주가 얼마나 큰데 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인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선배님 저는 크리스찬이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외계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 굳이 제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 그렇죠. 뭐 우주가 광활하니까요. 뭐 그건 모르는 일이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그 여러 가지 좀 그런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이제 집에 가면서 아 내가 거기서 그렇게 얘기한 게 크리스찬으로서 좀 옳은 발언이었나. 그렇다고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선배님도 야 뭐 그렇게 심각할 필요 있냐. 맞아요. 그냥 뭐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뭐 너 너무 심각해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맞아요. 신앙을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또 사회에서 융통성을 또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학생들한테도 한번 도전이 되고 또 한번 생각해볼 만한 또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학생들이 그동안 김신한테 궁금했던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것들 중에 이제 좀 재밌는 것들을 추려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혹시 만나본 연예인들 중에 가장 잘생겼던 혹은 가장 예뻤던 사람이 있었는지. 저는 글쎄요. 연예인들이 이쁘고 잘생겼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연예인들은 계속 관리를 하잖아요. 네. 관리를 하고 뭐 의술의 도움을 또 받고.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볼 때 좀 인위적이고 좀 자연스럽지 않고 물론 뭐 TV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막 피부도 정말 좋고 막 코도 막 이만하고 네. 정말 이쁘고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이쁘고 잘생겨 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 저게 이쁜 건가? 저게 잘생긴 건가? 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오히려 선생님이 훨씬 더 어머나. 위인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런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 칭찬받았어요. 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얼굴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이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사님은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나으세요. 진짜요? 네 정말로요.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두 번째 부루의 명곡에서 욕망밴드라는 별명을 얻으셨는데 이게 제가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생겨난 이름인지. 근데 이제 몽니라는 이름의 뜻을 알고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니, 보통 이제 그 부루의 명곡이 경연 방송이니까 네. 이제 MC분들이 아, 오늘의 목표는 뭐냐고 네. 가수분들한테 얘기하면 아 저는 그냥 아, 오늘 제가 준비한 무대만 다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뭐, 아 저는 오늘 뭐 경연 우승에 큰 관심 없고요. 네. 그냥 즐기러 나왔습니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닥 거짓말이거든요. 자기가 뭔가 무대를 준비할 때 아, 이 정도 우승할 수 있겠어. 다 그렇게 생각할 텐데. 아 그렇죠. 그 저는 그냥 똑바로 얘기했죠. 있는 그대로 어제 우승하려고 나왔습니다. 아 네. 그랬더니 이제 그 가수분들도 약간 놀래고 아. MC분들이 재밌는 거예요. 그게. 아. 뭐 자연스럽고 당연한 얘기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MC분들이 욕망밴드라고 아, 그렇게 해서 별명이 욕망을 드러낸 첫 가수셨군요. 네. 아 그러시고 아 감사합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까지 경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으셨다면 언제였을까요? 윤복희 선생님 편이었는데 그때 그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넘버인 겟세마네라는 노래를 불렀을 때 아, 그 무대는 정말 기억에 남는 무대였어요. 제가 그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눈물이 피가 날 때까지 그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넘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곡이거든요. 그 뮤지컬에서도 그 겟세마네를 부르는 그 장면이 가장 긴장감 있고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든 그런 순간인데 그때 그 노래 부르다가 뭔가 그 가슴이 좀 뜨겁더라고요. 아 정말 그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까 그 십자가 형벌의 그 두려움을 그 예수님도 이제 두려워하셨잖아요. 아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런 장면에서 제가 저 나름대로 표현을 했는데 그때 그 무대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거는 요즘에 가장 감사한 일이 있다면 어떤 게 가장 감사하실까요? 제가 여의도에 초등학교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이사 가지 않고 쭉 살았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저희 가족과 함께 다른 곳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네,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또 집을 마련해 주시고 또 그렇게 돼서 저희 가족들이 굉장히 감사한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이사는 안 갔지만 뭔가 새롭게 이제 이사 가는 그 집도 막 꾸미고 아 설레는 일이죠. 네, 그런 일들. 그 지역, 그 동네에 뭐가 있나 이렇게 보는 것도 이제 감사한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매년 성경을 이제 통독을 하거든요. 네.
그 1년 1도곡을 항상 하는데 그 예레미야를 이렇게 쭉 보다가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고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이 말씀이 지금 코로나잖아요.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한테 이제 재앙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전 세계적인 재앙인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아래 코로나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너에게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이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계획 아래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좀 깨닫고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학업에 있어서도 힘들고 비전에 있어서도 힘들고 그 어느 때보다 청년들이 살아가기 힘든 시대라고 얘기도 많이 듣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는 그 모든 것들이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기 때문에 항상 힘내고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들도 정말 힘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또 저희 주님퍼 크리스천스쿨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는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학기에 또 뵙는 걸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니퍼 크리스천 스쿨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함께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학생 모든 분들,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만나기도 힘들고 여러가지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 우리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항상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고 누구보다 믿는 자로서 더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학기도 하나님 안에서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다음에 만날 때까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니 떠나자, 멀리 떠나자. I'm gonna make it.